25만 73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명성 TNS입니다. 명성 TNS의 테마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2차전지 LCD 장비, 2차전지 대시 장비 LCD가 있습니다. 명성 TNS는 동사는 2001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당사는 섬유기계로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LCD 편광 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설비, 기타 OLED를 생산하는 후공정 설비 등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삼성 디스플레이 TFT LCD 공정의 대부분을 당사의 설비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계요 대시 동사는 국내 유일의 2차전지 분리막과 디스플레이 편광 필름 제조 장비 전문 업체이며, 특히 전 공정 장비인 2차전지 분리막 설비에 특화되어 있음. 대시 주요 생산 제품은 2차전지 분리막 제조 연신 설비, 유니트 장비 및 편광 필름 제조 설비, 오토클레이브, 기포 제거 장치 등임. 대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현지의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MS 저펜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해외 판매 감소하였으나 국내 판매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순손실 기록 및 계약 부채의 감소, 퇴직금 지급 등으로 영업활동 상부, 대시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었으나 재무구조 안정적 수준인 바 사업운용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무난할 듯. 대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방 2차전지 시장의 성장, 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1일 10시 9분 기준 장중 명성 TNS의 시가총액은 7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명성 TN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2위입니다. 명성 TNS의 상장 주식수는 772만 6156주입니다. 명성 T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명성 TN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0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8배, 31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마이너스 95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71억 원입니다. 명성 TN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4번지 38%이고 유보율은 594.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0-1.5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5-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성 TNS의 2022년 9월 1일 10시 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명성 TNS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명성 TN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